안녕하세요, 딴생각 친구들. 오늘 집에서 하는 미술 손부 소고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앞뒤로 지금은 하얀색이죠? 제가 구입한 재료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컬러링 할수 있는 원형판이 있을 거예요. 이거 컬러링을 해서 이곳에 붙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고 붙이시면 완성되는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만들기 놀이에요. 이 상태로도 소리가 나지만은 이 컬러링을 붙이게 되면 소리가 더 예쁘게 날 거예요. 이 상태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소리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자, 완성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복주머니 그림인데요. 하나는 둥근 그림, 하나는 이렇게 각이진 복주머니. 오늘 선생님은 유성 매직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좀더 다양하고 예쁜 색을 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둥근 거는 예쁜 핑크 계열로 칠해 볼 거고요. 이렇게 각진 거는 파란색 계열로 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핑크색을 기본으로 연한 핑크, 진한 핑크, 보라색, 그리고 붉은색, 주황색, 그리고 살구색, 이 정도 써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색을 분리를 해봤는데요. 이걸로는 둥근 모양의 주머니를 칠해볼 거고요. 이쪽 파란색 계열로는 각진 모양의 복주머니를 색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예쁜 연한 핑크색으로 복주머니를 칠해 보겠습니다. 밝은 색을 먼저 칠해서 혹시 잘못 칠해지더라도 어두운 색으로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밝은 색을 먼저 쓰도록 합니다. 근데 어두운 색을 칠하고 밝은 색을 칠하게 되면 어두운 색을 잘못했을 경우에 수정할 수가 없어요. 좁은 면을 칠할 때는 세워서 칠하면은 좁은 면도 꼼꼼하게 예쁘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연필이나 유성매직을 사용할 때 색연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매끈한 부분에 놓고 색칠을 해주셔야 우둘두둘하지 않고 깨끗이 칠해지고요. 유성매직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게 되면 색깔이 뒤에까지 이렇게 보이시나요?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이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밑에다가 종이나 신문지를 깔고 작업을 해주시면 묻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넓은 면을 칠해봤습니다. 세 가지 색으로 파도 모양을 칠해봤습니다. 이제 리본과 글씨하고 나비를 칠해 보겠습니다.
복주머니는 다 칠했고요. 이제 테두리 칠해 보겠습니다.
짜잔. 무늬 칠할 때 조금 헷갈려서 이런데 실수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정도 해서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란 계열로 다른 복주머니를 칠해 보겠습니다. 연두색과 민트색으로 제일 넓은 부분을 칠했습니다. 다음은 복주머니에 있는 여러 가지 무늬와 리본들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복주머니 이렇게 완성했고요. 가운데는 박지문이에요. 그래서 박지문이라서 검정과 회색으로 칠해봤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를 칠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짜잔. 자, 짜잔. 이렇게 두 개를 양쪽에 붙여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손북에 양쪽에 양면 테이프를 선생님이 붙여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양면 테이프를 떼서 붙이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양면 테이프 종이만 떼어질 수 있도록 조심해서 손톱으로 살살살 종이만 벗겨내시고요. 끈적끈적한 부분이 접시에 남아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먼저 하나를 붙여볼게요. 위치를 먼저 잘 잡아서 잘못 붙이면 떼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위에서 위치를 잘 잡아 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조금 비틀어져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잘 눌러서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잘 붙었죠? 들뜨지 않게. 자, 살짝 들떠 있는 부분은 나중에 테이프로 살짝 고정시켜 주셔도 됩니다. 이제 뒷부분 동일한 방법으로 양면 테이프를 먼저 떼내 주시고요. 비틀어지지 않게 위에서 잘 맞춰 주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살짝 비틀어졌는데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다시 떼게 되면은 종이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앞면, 뒷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소리가 달라졌는지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오, 아까보다 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자, 양손으로 잘안 되시는 분들은 보세요. 손바닥 사이에 넣고 손바닥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를 조금 빨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돌아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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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이렇게.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손북 만들어 봤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더 새로운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는 미술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딴생각 아트로 검색하시면은 영상과 물건을,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그럼 딴생각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